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하동으로 왔습니다. 하동군 악양면입니다. 여기 촌집 빈집이 한 채 있습니다. 무료로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고요. 여기 악양면은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토지의 평살이 될 여기 있고 채찬판댁이 있는 또 지리산의 유명한 이 봉우리들이 이 둘러싸여 있는 아주 유석있고 예, 풍성한 이 가을하고 잘 어울릴만한 그런 고장입니다.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을 무료로 예, 세를 받지 않고 5년간 임대를 주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집은 이 외딴 집이 아니고 마을 내에 있는 집입니다. 우리 전통 가옥 형태의 촌집인데요. 예, 물론 수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수리를 하지 않고 들어올 수는 없고요. 요즘에 이 지자체마다 귀농인들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촌집을 수리할 때 이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하동군에서 또 운영한다면은 잘 활용하면은 예, 이 집도 잘 수리를 하면은 지금은 너무 어수선합니다. 이 집을 몇 해 전에 구입해 놓고 한 번도 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지금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예, 그런 모습이고요. 이 부산에 계신 분이신데 이 집을 은퇴 후에 이 불교 관련 활동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토굴 형태로 예, 조용하게 이 수행하면서 그렇게 여생을 보내시려고 구입하셨다고 그럽니다. 일단 이 주인 되시는 분하고 제가 전화 인터뷰를 좀 나눠봤는데요. 어떤 생각으로 무료 임대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또 임대 조건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드린 게그 집을 계속 비워둘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 집이 무슨 면에 있는데? 악양면이야. 아, 악양 좋은 데 있네. 그리고 악양. 지금은 그래 비어 있어요? 예, 비어 있습니다. 아, 옛날 촌집이네. 예, 촌집인데. 도로를 다 물고 있어요. 지금 출입구하고 물고 있는데. 예. 출입구에 이제 쉽게 말해 앞집이 좀 침범을 했어. 이제 원래 소유자 분께서 이제 그 앞집을 지을 때 앞집은 좀 새 집이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옛날에 그분이 거주하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거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땅이 조금 침범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집에 누가 들어가가 수리를 하려고 하면, 이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가 차나 뭐 이런 게 들어가야 안 됩니까 이제? 그렇지. 입구까지는 되는데 마당까지는 차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력으로 전부 다 사람이 이제 손을 막 이래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 아니 그러면은 그 사람 집이 입구 쪽에 걸려 있네요. 길을 막고 있네. 길을 대문은 있고 막지는 않고 이제 집 뒤쪽 부분이지. 이제 내가 뒷집이고 본인이 앞집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집 문 앞에까지는 차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예. 나머지 이제 집 안쪽으로 차가 들어가 가지고 이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 집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땅은 그러면은 어쨌든 선생님 땅은 땅이네. 그렇죠, 전부 다 제 땅 맞죠.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수목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제 소유로 다
하나하나 한 그릇 다 돼가 있거든, 그냥. 예, 그러면 그거 저기 그거 하신지는 구입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데? 한 10년까지는 안된것 같고, 아, 한 7, 8년 된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은 어디 사세요? 부산이에요, 부산. 아, 부산에 계시구나. 그래, 이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제가 부산에 적을 두고 있는데, 예. 또 다른 외지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예. 외지에 있어야, 아. 그 집에 이제 수리를 해야 돼, 사람이 아니, 이제. 그러니까, 집세는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집세는 그냥 없지. 수리해가지고 사는 조건으로 무료를 주실 수 있네. 예. 그, 기간은 한몇 년까지 가능한데. 그러면은, 그, 무료로 사용하는 조건에, 예. 집은 들어오시는 분이 수리를 하고, 그렇죠. 예, 5년까지 그, 살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그렇죠. 그걸 약정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그 집을 수리할 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아, 말해가. 지원금, 그렇죠. 그, 대상이 되면은 지원금 예.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예. 그렇게 수리를 진행하시면 돼요. 이게 전부 다 돼지하고 건물하고 따로 전부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돼지 등기, 건물 등기 다 돼가 있어요. 아, 다 돼가 있고. 예. 그, 지금 방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기름 보일랍니까? 아니, 방은 그냥 재래식이라. 그러니까, 불 때는 방이네. 예, 아궁이 방. 아, 그래. 예, 평수가 70평 정도 되고, 70평 정도. 72평인가 한 평인가 이랬는데, 예. 좀 침범해가지고 한 60대평 돼요. 아, 60대평 정도 되고. 예. 이게 집은 이제, 그럼 몇 동이 있습니까, 그게? 예? 집은 몇 동이 있습니까? 본체 하나, 아래체 하나, 두 동. 아, 두 동이 있고. 두 동이고, 수목이 이제, 예. 얘나 악양 쪽에는 대봉이 유명해가지고, 예, 감나무. 감나무가 큰 옛날에 아름드리 촌에 보면, 예. 뭐, 감나무 있다니까. 한 50년, 60년 된 감나무. 예. 예. 그런 게 서너 그루가 있고, 가죽나무 있고, 하여튼 몇 그루가 있어요. 그, 제일 처음에 선생님은 이거 구입하실 때, 예. 목적이 그냥 은퇴 후를 생각해서 구입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요. 저는 애초에 그할 때, 예. 제가 그 불교 쪽에 그런 게좀 많아가지고, 아, 불교 쪽에. 예, 그, 뭐, 세상 살이가 좀 쉽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 하도 폭우. 부딪힌.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지리산 쪽이나 이래가, 예. 저 옛날 그 더듬어 가면, 저 구례부터 시작해가 산동 이런 쪽으로 해가 저 항매산 즉 지리 김천까지 다 봤는데, 예. 너무 땅값이 비싸고 집값이 비싸가지고, 아. 그래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이래가지고 제가 구입한 그런 게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거 이제 뭐 토굴 같은 용도로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렇지, 뭐, 그, 이제, 불교 거기에서, 쪽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예, 살다가, 이제, 쉽게 말해가, 거기가, 이제, 또, 세속이면 세속이고, 저 맞은편엔 칠불봉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는 또, 좀 세속을 벗어나 안 되고, 이래가 왔다 갔다 이래 하면서, 예. 이래 뭐좀 하려고 해. 그 아래 보면 또, 유명한 또, 보살님 또, 계신다 하더라고. 아. 그집 앞에까지, 집 안에까지, 그, 뭐냐, 상하수도, 그런 게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사람이 살았겠죠. 그 살았는데 그게 좀 그게는 제가 확신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습가래가 있고 대들보가 있고 그런 집이잖아요, 그죠? 마루가 그렇지, 있고. 그렇지. 아, 그런 집 좋죠, 뭐. 그래,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저도 고맙습니다. 예. 주인분하고 인터뷰 내용 들어보면서 집을 쭉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별채 쪽인데, 예, 한쪽 기둥이 지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상태가 많이 좋지 않고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사람이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예,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마다 요즘에는 귀농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귀농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하동군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면은, 예, 활용할 수 있다면은, 수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집은 바로 앞에, 집이 한채 있는데요. 이 90대 할머니가, 예, 아드님하고 두 분이서 살고 계신데, 원래 원주인이셨다고 그럽니다.
제가 할머니도 한번 만나 뵀는데 잠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뭐해 오셨는데? 뭐해 오셨어요? 밤이요. 아, 요즘 밤이 나는갑다. 무슨 양구진데 올해는 밤도 문제였대. 밤이고 밤이. 밤이. 열도 안 오고. 할머니, 할머니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예? 연세가? 그런 게 90이란 게 90. 90. 원래 그래, 저 뒷집에 사시다가 이리 이사를 오셨네? 예. 집을 지어가지고. 예. 할머니는 여기가 고향이에요? 시집을 오신 거예요? 예. 아. 전라도 저 개치 건네 항골이라는 데서 아, 시집을 이리 오셨네? 왔어. 예. 그러면 여기 뭐한 70년 이상 사셨겠네? 한 제일 처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저집 뒷집에서 사셨어요? 예. 여기 오신 지는 얼마 됐는데? 50몇 년 되는 거 오래됐네, 그러면은. 예. 아, 여기 내려오신 지가 50몇 년 됐다고? 예. 그럼 이 집도 지은 지가 오래됐겠네요? 예, 한개 짓어. 아래 집이 한개 짓어. 함께 지었다고? 예. 아, 두 채로 지었구나. 아드님하고 두 분이 사시네?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어요? 예. 몇? 50세에 돌아갔는데 뭐. 53세. 앞집에 생활하시는 90세 되신 할머니셨습니다. 원래 이집 주인이셨고, 또 바로 앞집에 살고 계시니까 어차피 들어오시는 분하고는 이웃이 될 뿐이니까 잠시 만나 뵙습니다. 90세 할머니 또 아드님 강아지 한 마리하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집을 한번 쭉 둘러보니까 상당히 집 상태는 열악합니다. 화장실도 지금 보이지가 않고 또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아서 이 문이라든지 관리 상태도 엉망이고 그리고 마당에는 잡초가 많이 이렇게 무성하고 또 난방도 지금 이 아궁이 난방이라지만 이 살아있는지 불분명합니다. 또 별채는 한쪽이 무너져 내려 있고 어느 것 하나 이뭐 성한 데가 없는 그런 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동군 악양면에 위치해 있는 그런 빈집이고 또 5년간 무료로 임대를 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집도 필요한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사실 예전부터 귀농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여기 하동군 악양면 모르는 분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집 구하기 정말 어려운 곳이고 집값,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지금 상태가 아주 열악하지만 혹시라도 이 집과 인연이 될 분이 계시다면은 이 하동군 악양면이 주는 이 풍성함 또 지리산의 기운을 마음껏 느낄 수 있고 평사리 들녘을 끼고 흐르는 섬진강과 또 최첨판댁 이 악양면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정취를 충분히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좋은 곳에 위치한 그런 집입니다. 여기는 봄도 좋은 곳이고, 또 여름도 좋은 곳이고, 특히 가을에 오니까 대봉감이 익어가는 모습, 또 평사리 들녘이 누렇게 익어가는 풍경, 또 섬진강 물결이 가을 햇살에 반사되어서 반짝이는 풍경, 섬진강의 모래들판,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집과 인연이 되어서 악양으로 이사 올한 가족이나 한 명이 있기를 바랍니다.